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닭봉을 한번 먹어볼까 해요. 닭봉. 예, 네, 닭봉 좋아하시죠? 자, 감사합니다. 아, 인생술집의 와디 버전 맞고요. 요거는 치킨 윙앤봉이라고 써있고, 오븐에서 갓 나온 텍사스 카우보이다. 세 가지 맛이 있답니다. 여기에는 마늘 간장 맛, 그리고 볼케이노 맛, 소금구이 맛. 제가 오늘은 어떤 순서로 먹을 거냐면, 소금구이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마늘 간장 먹고, 그 다음에 볼케이노를 먹을 예정입니다. 가격은 3개에 19,900원. 근데 3 플러스 1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거 3개에 19,900원인 거예요. 4개에. 굉장히 싸다. 아, 나는. 자, 지금 요걸 요태로 한번 전자레인지 돌렸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 들어있습니다. 7개. 네, 7개 들어있고요. 근데 되게 냉동 같지가 않네. 되게 라이브하네. 자, 이렇게 하면 잘 보이겠다. 아, 보이죠? 나이스. 요게 당날개. 당날개들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방금 전자레인지에서 꺼내온 냉동이 맞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당날개가, 아, 요거 아주 좋네. 탱하니 아주 라이브합니다. 두 번째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 때 1인 1닭 하거든요. 1인 1닭, 저 혼자 1닭은 하는데, 이거 3개 먹으면 양이 어떤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저걸 넣고 볼케이노를 제가 다시 하나 넣고, 이게 좀 맵다고 하는데, 맛있게 맵다고 하는데 좀 기대가 됩니다. 요걸 한번 넣고 그 다음에 마늘치킨을 가져올게요. 잠시만요. 요게 이제 마늘간장 치킨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냉동 같지 않은 탱탱함이 좀 나오고요. 한 7개 정도 들어있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간장 1승. 와, 간장 좋아. 와, 얘도 육즙이 좋네. 네. 육즙이 지금, 와, 좋아. 육즙이 있어야 돼. 전자레인지 돌리면 육즙이 좀 사라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오, 좋네. 아, 좋아. 기분 좋아, 좋았어! 아, 좋습니다. 아, 매콤한 게 약간 입안에 싹 감도는데, 그 베이스가 간장이라서 좋습니다. 일단 간은 좋아요. 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요거 근데 매워 보이는데. 아, 비주얼은 오졌다, 진짜 지금. 자, 보시죠. 요것이 지금 볼케이노 맛입니다. 볼케이노 맛. 와. 자, 치킨 윙봉이라고 써 있지만 이 제품의 이름은요, 여러분, 다시 한번 홍보합니다. 나 혼자 삼닭 한다. 오늘 삼닭합니다. 와디 삼닭합니다. 짠짠짠짠. 나 혼자 삼닭합니다, 오늘. 지금 요것이 바로 볼케이노.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와. 순위 발표합니다. 여러분, 너무 순위 결정하기 너무 힘들었고요. 세 분 모두 다 맛있으셨어요. 세 분 모두 다 맛있으셨는데, 어쩔 수 없이 1위를 뽑아야 된다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만, 우리 대장부의 이름을 걸고 1위를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3닭 하는데, 나 혼자 3닭. 1위! 볼케이노에게 1위 드리겠습니다. 안 매워요. 맛있게 맵습니다. 맛있게 매워요.
나이스. 네, 봐봐요. 이게 지금 전자레인지에서 나온 닭봉입니다. 근데 한 입을 깨물어 볼게요. 이렇게 촉촉해요. 촉촉하고 육즙이 좋습니다. 네. 행복하다 진짜. 개행복. 와, 저 이번 주에 저녁에 계란만 먹었거든요. 와, 이게 냉동 같다는 느낌을 하나도 못 받았고요. 간이 다 좀, 솔직히 말하면 좀센 편이에요. 근데 센게다 맛있어요. 맛있는 센간 뭔지 알죠? 약간 그런 느낌. 아, 요거 그냥 술이 술술술 넘어가는. 예. 그런 느낌입니다. 나 혼자 3닭 했고요. 요 정도는 뭐 클리어는 쉽게 쉽게 한다라는 거.